네, 안녕하세요. 저 빌더스 게임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빌더스는 몇 년 전에 출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타임라인 그리고 카드라인 시리즈 잘 아시죠? 그 동일한 개발자인 프레드릭 앙리가 작년에 출시해서 유럽에서 아주 큰 히트를 기록한 전략 게임입니다. 작년에 프랑스에서 빌더스가 처음 출시가 되었고요. 출시된 직후 아주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이 팔린 게임 1등을 기록했던 게임입니다. 빌더스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전략적인 맛이 나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테크트리도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끝나고 라이트한 전략 게임이라는 거죠. 규칙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아서 판매 기록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문판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도 이제 한글판을 출시하게 됐어요. 자, 이번에 한번 빌더스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더스를 지금 라이트한 전략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처럼 구성물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 건물 카드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을 할 건데요. 이 건물 카드 한 더미, 그리고 우리 일꾼 카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꾼 카드 한 더미, 그리고 요 1원짜리, 5원짜리, 요 동전 한 세트, 그리고 언제나 휴대하기 좋은 철제 케이스, 이게 구성물이 답니다. 뭐 당연히 매뉴얼 들어있고요. 그리고 게임 진행을 요약한 요 요약서를 저희가 행복한 바보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이걸 다운받아서 처음 게임하실 때 참조하고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뭐 한두 번 게임하고 나서는 사실 참조표가 필요 없을 만큼 굉장히 게임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빌더스는 게임을 진행하다가 누군가 17점을 이 건물 완성으로 17점을 획득하면 그 라운드만 진행하고 게임이 종료돼요. 그리고 각자 모두가 점수 계산을 합니다. 그 라운드 획득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점수 엔드 자 동전 10개가 1점이 돼서 그거 다 합산해서 가장 큰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구성물을 먼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요게 지금 이제 건물 카드인 거예요. 자, 이걸 싹 뒤집으면 완성된 모습, 건설 중, 완성, 이렇게 두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자원을 다 투입하고 나면 완성했어요. 그리고 탁 뒤집어 두시고 얘는 7점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점수 계산할 때 활용하시면 돼요. 자, 건설 중이면 한번 볼게요. 자, 이름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The Castle, 여기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성을 완성하려면 벽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보면 게이지가 있습니다. 벽돌 다섯 개, 나무 세 개, 그리고 저기 뭐예요. 전문가 다섯 명, 그 다음에 기와 세 개. 요거를 최소한, 이거보다 더 투자해도 되지만, 최소한으로 이거를 투입을 해주면 이 성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순간 동전 20개를 벌어온다는 뜻이에요. 완성된 순간 동전 20개 벌어오고 7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20개 받아오고 얘는 탁 뒤집어서 7점입니다. 이렇게 자기 앞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꾼 카드들을 볼 텐데요. 예를 들어 뭐 마스터, 자 한번 여기 볼까요? 자, 이 마스터는요,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스터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자, 나무 2개와 기술력 3개를 제공하는 마스터란 뜻이에요. 여기 게이지가 비어있으면 요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이제 동전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게임을 진행할 때 내가 지금 건설 중인 곳에 이 친구를 파견한다라는 의견, 저기 방법이요. 파견할 때 파견 비용이 5원이 듭니다라는 뜻이에요. 인건비가. 그래서 파견할 때 5원을 반드시 지불하고 파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능력치와 파견 비용, 요 두 가지로 있어요. 뭐 뒤집으면 그냥 이거는 별건 없고요. 자, 그럼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팅은 이렇습니다. 자, 건물 카드는 이렇게 건설 중인 면이 위로 보이도록 이렇게 덱을 만들어 놓고
다섯 장을 펼쳐 놓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장을 펼쳐 놔요.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떤 건물이 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꾼 카드는, 카드 더미는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다 두고, 그 다섯 장을 이렇게 공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각자 시작할 때, 동전 10개를 각자 받고 시작을 합니다. 동전 10개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일꾼 카드 중에서 이렇게 견습생 카드가 6장이 있어요. 자, 견습생을 보면, 요 각 4가지 카테고리 중에 2개씩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파견 비용이 2원이 아주 저렴한 카드예요. 자, 처음에 이거를 자, 랜덤으로 잘 섞어서, 자, 빌더스가 4명까지거든요. 자, 각자 하나씩 랜덤으로 이렇게 받고 시작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4인 풀을 한다 그러면, 4장이 다 사라지잖아요? 각자에게 다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요 2장은, 여기, 일꾼 더미에 놓고, 이렇게 섞고 시작을 하면 돼요. 자, 남은 견습생 카드는 이 더미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일꾼 덱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견습생 하나와 동전 10개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각자 자기 순서가 되면, 새 액션이, 공짜로 주어져요. 그래서, 별도의 비용 없이 새 액션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자, 새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자, 여기 공개된 건물 카드 중에서 하나를 가져온다가 1액션. 또 가져와도 돼요. 2액션. 뭐, 3액션을 이렇게 다 소화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은, 마찬가지로 여기 주어진 그 일꾼 카드 중에서 뭐 1액션, 2액션, 뭐 3액션 이렇게 골라가셔도 무방해요. 이거는 어떻게 섞는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제 제 턴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와서 1액션, 그리고 여기가 하나가 비었잖아요. 비어도 즉시 채우지 않습니다. 제 턴이 끝날 때까지 이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건물 카드 하나 가져와서 1액션,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들을 메꾸기 위해서 쭉 보면서 뭐 이런 애들을, 이 친구 하나 와서 2액션,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액션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가져온 것이든 아니면 갖고 있던 거든 일꾼을 파견하는 것도 1액션이에요. 저는 지금 가져온 그 장인 하나를 파견한다라고 하는 것도 1액션. 그래서 이렇게 3액션이 됐고요. 제 액션은 지금 소진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파견할 땐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 파견, 비용을 내야 되죠. 여긴 5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가진 돈 5원을 지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3액션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뭐 건물을 가져온다거나 뭐 일꾼 카드를 가져온다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돈이 부족할 땐 돈을 가져오는 곳으로 제 액션을 태울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액션 남은 걸 소진하는 걸 차원으로 1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1원 가져오는 게 1액션. 근데 만약에 2액션을 돈 가져오는 걸로 투자를 한다면 그때는 동전 3개를 갖고 올 수 있어요. 혹은 3액션을 모두 동전 가져오는 거에 투자하겠다고 했을 때는 6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1액션 소비했을 때는 1원, 그 다음에 2액션 소비했을 때는 3원, 그 다음에 3액션을 모두 돈 가져오기에 투자하면 6원. 이런 식으로 돈 가져오는 곳으로도 자기 액션을 소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장 이제 게임 시연을 해보면 헷갈리시는 게 이 파견하기예요. 파견하기의 턴 액션 계산인데, 자, 내가 갖고 있던 건물에 이렇게 파견을 하면 이건 그냥 1액션 소비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갖고 있던 카드를 지금 같은 턴에 같은 건물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는 요 하나 일꾼 파견하기 액션이 N 플러스 1이 1의 액션이 소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지금 한 명이 더 있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 그래서 요거 하나 놓기가 이 액션 소비가 되는 거예요. 좀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갖고 있던 거를 여기에 또 연달아 추가한다 그러면 얘는 몇 액션이 소진이 되는 거죠? N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지금 요거 하나 놓기 자체가 3액션이 소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건물이 있었다 쳐봐요. 이렇게 다른 건물, 여기 이제 지금 이 상태로 제가 다음 라운드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덧대는 거는 그냥 이렉션이 소진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건물에다 갖다 또 파견하는 것은 또 그냥 이렉션인 거예요.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바로 이제 게임 시뮬레이션 들어갈게요. 자, 여기 두 카드를 보시면 둘 다 똑같이 건물 카드예요. 이렇게 요 정도 잘 보이실래나요? 건물 카드인데. 자, 이 건물 카드는 정상적으로 보시면 얘를 완성하면 돈 6원을 얻는다. 그리고 점수 1점을 얻는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머신이라고 하는 이런 카드들이 있는데 여긴 보면 돈 대신 이렇게 자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카드들을 우리가 이제 머신 카드라고 할 텐데요. 이 카드는 완성되는 순간 1점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 안 드는 파견 비용 안 드는 일꾼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일꾼처럼 갖고 있다가 이렇게 건물에 파견시킬 수도 있고요. 자, 건물이 완성되면 여기에 파견되어 있던 예를 들어서 뭐 이 건물에 이렇게 파견이 되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뒤집고 이렇게 다른 일꾼들과 동일하게 일꾼 영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빌더스는 2명에서 4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고요. 지금 이제 화면의 편의상을 위해서 저희가 3인 플레이로 한번 시연을 해봐 드릴게요. 자, 안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자, 토니가 선이에요. 자, 각자 시작을 할 때 동전 10개를 갖고 시작합니다. 자, 10개씩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일꾼 카드 중에서 견습생이라고 쓰여져 있는 카드 6장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랜덤으로 잘 섞어서 각자에게 한 장씩 랜덤으로 주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그거는 갖고 시작하시고요. 남은 이 견습생 카드는 일꾼 더미에 섞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섞어주세요. 자, 그걸 잘 섞은 다음에 저 카드 5장을 열었다 치고요. 자, 이러면 이제 게임 준비 완료고요. 자, 토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순서에 주어진 액션, 턴, 액션은 세 가지예요. 세 액션을 어떻게 소비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토니 이제 진행해 주세요. 토니는 일꾼 하나 가꾸는 걸로 한 턴, 한 액션, 건물 2액션,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액션은 뭐로 하시겠습니까? 파견으로 3액션 마무리 했고요. 파견 비용 얼마죠? 4원입니다. 네, 자, 4원 내주시고 이걸로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제 채워주세요. 항상 5장이 되도록. 자, 건물도 하나 열어주시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브. 자, 건물 가져오는 걸로 한 액션. 그쵸, 두 액션. 파견하는 걸로 3액션. 그리고 파견 비용 5원 됐고요. 자, 사이먼. 자, 또 열어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자, 파견 비용 내주시고. 자, 채워주세요. 자, 이제 다시 토니 순서가 됐어요. 하나, 파견비용 얼마죠? 2원입니다. 네. 자, 이제 두 액션 남았습니다. 혹시 완성됐나요? 네, 완성됐습니다. 아, 완성됐대요. 그러면은 완성할 때 뒤집는 거는 액션 소비가 없어요. 그냥 완성되었고요. 일꾼은 자기 앞으로 돌아오고, 완성하실 때 비용 얼마입니까? 6원입니다. 자, 6원 그래서 받아왔고요.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직 이 액션 남았죠? 자, 둘, 셋. 건물 두 개 갖고 오는 걸로 3액션 됐고. 혹시 추가 액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추가 액션은요. 액션 추가되는 것만 한 액션당, 추가 액션 하나당 5원을 소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3액션 다 쓰고 나서 추가로 2액션을 뭔가 더 하고 싶으시면 그냥 액션 코스트로 10원을 더 내시면 돼요.
거기에다 엑스트라 만약 일꾼을 파견한다면 또 파견 비용에다가 이제 n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데이브 채워주시고. 저는 일꾼 하나. 건물 하나. 둘. 동시건설도 가능합니다. 파견. 셋. 자, 파견 비용 3원 내주시고요. 지난 라운드에 짓고 있던 건물에 파견을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카드라 일꾼 카드를 하더라도 그냥 액션 소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추가 액션 안 하실 거죠? 네. 네. 자, 사이먼 채워주시고. 자, 하나. 둘. 자, 액션 하나 더 나왔습니다. 셋. 파견. 자, 이번도 사이먼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건설 중이던 것에 요번 라운드 처음으로 일꾼을 파견해서 그냥 일액션 소진하고 자, 파견 비용 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언제 게임이 종료되냐면 누군가가 건물 건설로 17점 혹은 그 이상을 달성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마지막 라운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요번에 토니가 선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뭐 토니가 그 라운드를 마무리했는데 17점을 됐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사이먼 그 어디예요? 저기 데이브 한 턴, 그 사이먼 한 턴 이렇게 한 턴 자기 골고루 한 턴을 마지막 라운드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 점수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다가 자기가 가진 돈에다가 다 합쳐서 그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자, 이것으로 빌더스 게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